생선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도 나왔고요. 연일 지금 그리고 지난 밤입니다. 7일, 8일, 8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고강도 대북 제재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제재안이 또 결의가 되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뭐 전시 상태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판단들도 있고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해설가 젊고 참신한 젊고 참신한 해설가를 모셨어요. 기쁘죠. 오래오래 좀 좋은 그 좋은 정세에서 많은 그 희망적인 해설을 해야 될 텐데 엄청나게 막중한 정세에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민생 평화통일주권연대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김준성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권연대 정책실장 김준성입니다. 최근 위기 상황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뉴스를 한번 볼 때마다 새롭게 이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어제 12시에 유엔 제재를 보면서 사실 너무 화도 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뭐 유엔 제재 그 결의안 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라는 이런 소식을 딱 들으면서는 그래 우리 그 한반도 이 운명 문제를 저들이 도대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패권의 문제. 여기서 진짜 자유롭지 못한 그 나라들이잖아요. 이그 나라들의 이제 패권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 고스란히 나타난 결정과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이 지금 위기가 가장 이제 절정으로 불거진 그 상징적인 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대변인 성명이 3월 5일날 언론에서 보도가 됐단 말이죠. 거기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정전협정 백지화의 배경이랄까요?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대변인이 3월 5일 저녁 8시에 정전협정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은 지난 2월 23일 판문점 대표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화 통지문을 한 거에 연장선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 판문점 대표부는 만약에 이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할 경우에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죠. 저도 그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그죠? 판문점 대표부가 이 사실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 전쟁 훈련에 대해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한미 당국이 이거를 무시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 배경이 성명의 배경이 나오게 됐다고 이제 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했는데 그대로 훈련을 강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훈련이 사실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3월 11일이 있고 지금 뭐막 오키나와라든지 이런 데서 이동해 오는 과정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겠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 사실 북에서 대화의 메시지를 한번더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데니스 로드맨이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방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사실 이제 미국의 이 HBO라는 방송국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방북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데니스 로드맨이 이 농구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스타였는데 이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이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난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에 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 마이클 조던 사인이 있는 농구공을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농구와 관련된 이제 이런 일화들이 좀 있는데 이 데니스 로드맨이 이 방북 후에 귀국해서 ABC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의 메시지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북한은 오바마의 전화를 원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오바마가 이거를
이제 거부를 했죠. 근데 이게 네. 굉장히 간단한 표현인 것 같지만 콜미라는 게 사실은 여기 정말 함축적인 게 담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전격적으로 결단해서 그것이 전화든 아니면 직접 대면을 해서든 직접 대화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네. 이 순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전쟁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 거의 최종적인 손을 내민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네. 로드맨이라는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근데 그냥 훈련을 강행해버림으로써 전화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돼버린 거죠. 사실상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네. 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명이 나온 시점이 정확히 그 시점이 그 네. 시점입니다.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4시죠. 그래서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이 비공식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유엔 안보리 고강도 제재를 초안을 사실상 합의한 게 나오자마자 이제 북한 이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대변인이 이제는 정전협정은 끝났다. 네. 백지화 됐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걸 갖고는 또 중국에서는 초안 합의 이런 건 서로 없다 이러고 네, 이제 화들짝 놀라서 막 해명하고 네. 이러고 그런 입장이 있긴 한데 네. 이제 사실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1차적으로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네. 2차적으로 대화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제재에 나섰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전쟁 훈련까지 한다. 이거는 사실 미국이 전쟁을 선택했다라고 북한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제 북이 그 인공위성 본인들이 수도 없이 쌓아 올렸던 그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 뒤에도 이렇게 하고 또 핵실험하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북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그렇죠? 약간 평등의 원칙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에서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변인 성명 내용을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언론에서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각종 사이트나 뭐 이 그 한국의 정세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해외 동포들의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도 다 전문이 공개가 돼 있고요. 주요 뉴스들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 따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을 좀 보시면 네. 이걸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이제 이 3월 5일 날 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정전협정 백지화입니다. 네. 이 정전협정 백지화의 의미가 뭐냐면 이 군사적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제 군사 행동에 돌입하겠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정전협정이라는 게 전쟁을 잠시 정지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이제 라디오도 일시정지 버튼 누르면 다시 플레이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정전협정이 백지화되면 그거는 바로 저는 전쟁 시작, 곧 저는 개전선언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네.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정전협정이 백지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효화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전쟁 재개시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 하나는 종전이죠. 그렇죠. 아예 이렇게 네. 딱 두 가지 말이 종전이고 네. 평화협정으로 가는 네. 이 두 가지에서 지금 명확하게 그 지점에 서 있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강력하고 실제적인 2, 3차 대응 조치를 하겠다.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오늘 0시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두고 이제 북에서는 6시간 전에 미리 외무성 성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빨리 2차, 3차 제재를 앞당기게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떤 큰 물리적 충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2차, 3차 이 조치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도 상당히 이제 의미 깊은 건데요.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중지하고 북미 간의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정전협정이라는 일정 정도의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정전 체제를 관리해서 이 전쟁이 확산되고 이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이 일정 정도의 이제 초보적 장치가 있었다면 이게 이제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사소한 충돌이 있게 되면 정말로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대변인 성명 이후에도 지금 3월 7일 그리고 3월 8일 거듭거듭해서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예. 3월 이제 7일에는 바로 이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유엔 제재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여기서도 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 북의 입장들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 선제 타격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제2의 조선 전쟁, 제2의 한국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오늘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나온 겁니다. 이 조평통 이 성명이 나왔는데요. 남북 간의 불가침 조약이 전면적으로 이제 폐기됐다. 그리고 남북 간의 이 전화 통지선도 단절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이제 곧 이런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북이 경고도 하고 대화 메시지도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지금 강행했단 말입니다. 이 제재를 강행한 이 상태에서 실제 전쟁과 다름없는 전쟁 훈련까지 돌입할 경우에 북은 실질적으로 군사 행동에 취하겠다. 군사 행동으로 가겠다라는 저는 이제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한미 양국이 이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지금 정해진 로드맵대로 가다 보면 진짜 한국 전쟁 이후에 최고조 긴장 국면에 빠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민군 장성의 입을 통해서 여기 그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의 내용 중에도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종화된 정밀 핵타격 수단 그리고 누르면 발사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입을 통해서 또 나왔다라고 오늘 8일 그 뉴스 보도들이나 네,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많이 있거든요. 나왔죠.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되어 있다. 이미 소형화되고 경량화되고 다종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대변인 성명의 일부엔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는 이라크가 아니고 리비아가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이다라는 것을 명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북이 실제로 7개에서 10개 정도 핵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실전 배치된 상황입니다. 실전 배치되었고 전면 이 1월 5일 날 사실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했다고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전 배치되고 훈련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상황이 이 과거 2010년도 연평도 포격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자신의 이제 이 거취와 뭐더 이상 진퇴양난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전협정의 또 다른 당사자인 중국도 자동적으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북한과 중국은 이런 군사동맹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이 마지막까지 선택의 기로에 전쟁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지금 한반도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을 갖고 사실 미국이 많은 나라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왔는데 약간 지금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는 그렇죠. 맞죠. 예, 본인의 무기, 고유의 무기였던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다른 나라가 쥐고 자기가 전쟁할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 협박당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미국으로서는 지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일 거라는 거죠. 이게 아마 엄청난 패닉에 빠져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이게 그럴 거라고 뭐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읽은 무협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걸로 따지면은 이제 무림의 절대 강자가 핵 네. 뭐 신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소수 사파였던 이 일부 세력이 그 신공을 들고 지금 이제 무림의 새로운 질서를 평정하려고 하는 이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사건인 거죠. 네, 참 전쟁이 돼도 그렇고 지금 또 대화하자고 나오기도 사실 네. 체면상 좀 이렇고 왜냐면 유엔 결의안까지 지금 통과시켜 놓은 마당이라서 이게 그래서 전쟁 말곤 사실 좀 길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키 리졸브 훈련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바마 정권이 지난번에 들어섰을 때 초반에도 키 리졸브 훈련을 강행하냐 마냐를 갖고서는 이후에 이제 한번 오바마 정권의 대북 그 정책 변화의 의지를 한번 보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 뭐 이제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맞물리고 하면서 되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키리졸브 훈련이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늘상 있는 연합 훈련이잖아요. 늘상 있는 그래서 연례적인 행사다 훈련이다 방어적인 훈련이다라고 한국 국방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그 대단한 거를 이렇게 난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사실 위험한 거죠. 사실 키리졸브 훈련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 현존하는 군사훈련 중에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거보다 그 다음 단계가 작아봐야 이제 뭐 림팩 훈련, 태평양에서 하는 림팩 훈련은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건데 네. 이거는 이 독수리 훈련이 한국군 20만 명, 미국군 만 명인 거고 네. 그다음에 키 리졸브 훈련이 한국군 만 명, 미군 3,500명이니까 더하면 네. 거의 22만 명 정도의 세계 최대 무력이 한반도에 모여서 지금 전쟁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연합 훈련 군사 훈련 중에 세계 최대 규모의 훈련이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전부터 사실 이제 이 전쟁 훈련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2월 4일부터 이제 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동해에서 한미 연합 잠수함 훈련도 했었죠. 이때 당시에 네.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 함 핵 잠수함이죠. 이게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또 1994년도에 이제 당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이 상당히 전쟁 위기가 높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들어오고 지금 처음 들어올 정도로 지금 이 키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 양상이 상당히 이제 고조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론 이제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 F-22 스텔스 첨단 전투기죠. 이것도 지금 오키나와 기지에 2시간 만에 한반도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네. 괌에 있는 이 핵 전략 폭격기인 B-52기도 현재 지금 이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참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정말 무섭네요. 이런 네. 것들이 훈련이 아주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으로 해서 그 전쟁 상황으로 번져졌을 때 이 무기들이 다 동원이 돼서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면 네. 사실 거기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거의 한 국가의 무력보다 더 맞먹는 규모, 웬만한 국가의 무력과 맞먹는 규모죠. 네. 근데 네. 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네.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뭐 북쪽에서도 이 훈련을 중단하고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훈련이 연례적이었고 뭐 계속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 멈춘 예가 없나? 네. 한 번 멈춘 적이 있습니다. 네. 199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팀스피리트 훈련이었죠. 이 키리졸브 네. 훈련의 전신이었던 훈련인데 이 팀스피리트 훈련은 이제 사실 1976년부터 93년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때 당시 이제 비핵화 남북이 합의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미국이 한 해 중단을 하죠. 그리고 이제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맺어지는 그 국면에서 이 팀스피리트 훈련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안 하겠다라는 이 선언을 사실 한미가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그해 바로 뒤집어서 이름만 바꿔서 이 RSOI 훈련, 연합 전시 증원 훈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키리졸브 훈련으로 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수리 훈련과 결합하면서 지금은 과거의 이 팀스피리트 훈련과 똑같은 그런 훈련 양상에 있는 거죠. 다시는 네. 하지 않겠다 하면서 네.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고 같은 내용 같은 규모 네. 최대 규모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이게 뭐 거의 사기꾼이죠. 사기꾼. 전 유신 같아요. 네. 71년도에 박정희가 나와서 네. 다시는 저를 뽑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 유신헌법 강행해서 그 계속 체육관 선거 해버리잖아요. 네, 아니 네. 뭐 하다못해 고스톱을 칠 때 이제 밑장 뺏기를 하다가 이제 걸리면 안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이게
판 뒤집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타짜에 나오잖아. 암바로 팔을 이제 해버려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 계속 이렇게 이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전쟁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북핵 위기가 계속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전쟁 위기까지 옮겨 된 거죠. 네. 근데 이걸 이제 방어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이게 방어 훈련 아니다. 이렇게 지금 시민사회단체도 주장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막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상 내용적으로 이제 평양 점령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용적으로도 공격형 공격을 위한 거다. 가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작전 계획이 5026, 5027, 5029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 훈련에. 네. 근데 이 작전 계획의 내용을 보면 대북 선제 공격, 그다음에 대북 정권 붕괴. 거의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방어 훈련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거의 이제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규모만 보더라도 이게 20만 명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이게 무려 60일 동안 진행됩니다. 60일 동안 만약에 바꿔서 상상해 보면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60일 동안 20만 명이요. 20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 훈련을 하면 사실 이 우리 입장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불안을 느끼거든요. 네. 네. 이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쟁 훈련을 어쨌든 약간 뭐 가식적이긴 했지만 중단했던 이해가 있고, 그죠? 그때 위기 상황에서 1차 핵위기 때라 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단하고 하고 대화로 전환하고 이랬던 예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못할 거 못하면 정말 큰일 나고 뭐 완전 나라의 망신살이 뻗치고 이런 일이 아닌 거라는 이거를 거죠. 사실 전쟁 훈련을 중단하는 것밖에 저는 지금의 국면을 타결하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오늘 이 국방장관 그 김병관 씨 인사청문회도 보니까 뭐 말로는 벌써 평양 점령했더라고요. 예, 지금 그리고 한국 군부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분위기 파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무기 거래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막 이런 어떤 분들, 그러니까요. 잿밥에 되게 관심 많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군사적 위기를 체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비리가 많아져. 이 네. 위기를 틈타서 어떻게 장관 한번 해볼까? 그러게요. 아니, 늘 이제 국가 안보라는 말은 달고 살았지만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민족 앞에 이 불거진 이 공멸의 위기 요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아 여기서 더 비리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걸로 지금 애가 탈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했어요. 국민을 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방장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국방장관이 될 것이냐. 국방장관 그 분이 여기 핸드폰 고리에 맞아, 박정희, 박정희, 유경수, 유경수 사진을 걸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순간적으로 진실을 얘기한 거죠. 전 대통령을 위한 국방장관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청문회 자리가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사실 이제 진보가 아니고 그냥 네. 이제 보수 쪽에 가까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안보 위기, 전쟁 위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운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아,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워놓고, 대통령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야, 어디 예전에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국민들 속이고 다리 끊고 도망갔던 그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것이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잠깐 한국 이제 국방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안 통과된 상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네, 같아요. 오늘 가장 고강도 그뭐 12시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대북 제재 중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안이 통과됐다 그러면서 아주 쌍수들어 환영하는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상당히 고강도입니다. 오늘 이제 2094호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2087호
이 인공위성에 네. 관한 제재였죠. 네. 이 제재의 권고 조치들을 이제 강제 조항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꾼 건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제재의 취지를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이상 개발을 늦추기 위한 취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제재가 이 제재를 당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라라는 것인가라는 정도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이 과한 제재들이 저는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몇 가지 이 강제 조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북한으로 반입 반출되는 모든 의심 화물에 대한 의무적인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는 권고 조항이었는데 강제로 바뀌었던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에서 이제 이 수출을 해요. 선박을 가지고 수출을 하면 여기에 의심 화물이 있다라는 이제 의혹만 가지고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애초에는 미국이 그 선박에 대한 이 검색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까지 사실 추진시키려고 했는데 중국이 그거는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되돌려 보낼 수는 있는 정도인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검색을 한다라는 시도하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여전히 군사적 충돌의 위기는 이 제재로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심각한 거는 이 북한의 이 대량 살상 무기 WMD라고 하죠. 핵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수출과 연계된 금융 거래를 차단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또 강제성을 부과했어요. UN 관련된 모든 국가에. 이게 얼마나 이제 무서운 거냐면 한 예를 들면 이 예전에 부시 정권이 이라크를 쳐들어갈 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하면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죠. 네. 대량 살상 무기는 그냥 있다고 주장하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공위성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까? 뭐 하다못해 전자 제품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한다라는 거는 사실 북한이 앞으로는 대외 무역을 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이 선박 제재 선박의 이제 운항을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항공기 운항까지 예, 통제하는 형태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대북 제재라서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북 제재를 받았다 그러면은 삼성, 현대 이런 데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정도로 심각한 대북 제재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상 이제 사회 속에서 보면은 북이라는 것을 하나의 감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반출입 그 이것에 대해서 검열과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검색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실제 의심 있다라고 주장만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고요. 항공기에 대해서 영공 통과나 이착륙 금지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이러면 저는 이제 한 나라가 이런 제재를 딱 받게 되면 아 이거는 실제 전쟁 말고는 전쟁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국가를 국가답게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제재거든요. 네, 이게 네. 근데 얼마나 치졸한 조치인가 저는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그 장하중 교수가 쓴 표현 중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네. 이제 선진국들이 후진국이 도입하지 못하게 이제 막는다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그 유엔 안보리에 있는 안보리 이사국이 상임 이사국이라는 하는 그 국가들이 핵과 미사일을 독점하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들은 수천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핵과 미사일, 뭐 미사일도 아니죠. 인공위성이었죠. 그때 당시 인공위성을 네.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의 경제 제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 국가를 없애버리겠다. 지구상에 너희하고 같이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하고 저는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거기서 오기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거는 사실 사회 문제 안에서도 이건 그냥 왕따를 국제사회에서 왕따 문화를 조장하고 그 초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캐나다나 이런 데는 아주 발빠르게 그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를 했어요. 네. 이 제재 결의가 통과도 되기 전에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연한 강력한 반발이 지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북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지금 뭐 언론 보도 통해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금을 막 치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북은 사실상 지금 전시 상태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 전시 상태가 선포되지만 않았지 전시 상태인데요. 지금 이 평양의 동향을 보면은 버스하고 열차에 그물막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시 예비 식량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 네. 이 전시 예비 식량 2호가 공급됐다라는 지금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해하고 서해에 이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서해는 3월 말까지, 동해는 4월 말까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 미사일을 쏠 때 주로 이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만간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이 지금 국면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라는 걸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북의 이제 군인들, 북의 이제 노동저기대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예비군 같은 그런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들이 지금 갱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현재 북에 있는 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초에 전시 대비 비상용품 및 그 마스크 안경 이런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훈련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비군들은 이 직장에 출근할 때 이제 군복을 입고 출근하는 그런 이 상황을 볼 때 지금 북한은 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제재의 상황을 보고 전쟁을 지금 결심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북의 TV나 뭐 언론을 통해서도 대단히 이례적으로 북의 그 훈련 상황이라든지 이런 준비 상황이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일반 그곳의 인민들에게. 네, 그래서 지금 뭐 네. 우리 대한민국 보도를 몇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북의 대규모 국가급 무력이 휴전선으로 네. 지금 이동하고 있다. 네. 그래서 강원도 원산에서 육해공 대규모 화력훈련이 지금 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또 아까 제가 그 동해에서 잠수함 훈련 한미가 해상훈련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네. 대항해서 이 북한의 잠수정이 동서해에서 기동훈련에 착수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25일 날 네. 서울을 가상으로 한 모의 사격 훈련까지 지금 진행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 엊그제 이 북의 이제 김정은 제1비서가 이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던 그 도서 무도하고 이 장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찰을 갔던 게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오늘 네. 아침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김정은 제1비서가 무엇을 지시했냐면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서해 5도를 어떤 순서로 타격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키 리졸브 훈련을 감행하고 여기에서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있으면 지금 당장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너무 이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북의 그 대변인 성명에서 딱 명기한 날이 3월 10일 아닙니까? 다 네. 이제 당장 뭐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이 정전쟁 백지화를 선언한 날인데 이 앞으로 정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3월 11일이 6.25가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날 당장 일어날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네. 제2의 한국전쟁만큼의 위기가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이게 얼마나 사실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우리 평화롭게 살고 있는 터전이 우리는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지금 이미 유엔 제재가 가해졌고 전쟁 훈련도 취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북한이 제2, 제3의 대응을 빠른 시일 안에 할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ICBM이 북에서 이미 경고한 대로 미국을 향해서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네. 임의의 시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저는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이 지금 이제 시퀘스터로 이제 연방정부 예산이 가압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재정결벽의 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북이 이런 2차, 3차 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국은 안보절벽에 빠지게 된다. 네. 대화에 나설 수도 없고 전쟁에 나설 수도 없는 이런 안보절벽의 위기에서 미국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랬을 때 지금 북이 요구하는 건 저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주권을 존중해라. 자신들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제재와 전쟁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계속할 거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전쟁 훈련을 해제하고 아 북에서 인공위성 쐈다. 그래 그건 너희의 주권이다. 라고 사실 대화에 나서는 게 지금의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미국이 끝까지 이렇게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저는 전쟁은 필연적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시간 끌기를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이 뭐 약간 창피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여기서 좋은 수, 미국에게도 좋은 수는 사실상 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대화로 나서는 거 말고는 더 큰 그 나락이 지금 기다리고 네.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지금까지 생겨난 이래로 본토를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쌍둥이 빌딩 한 번, 그렇죠. 그거 네. 무너진 것 같고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공항 지금 그대로? 저는 미국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냥 단순히 한반도의 전쟁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미국도 핵 참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이 상황을 판단을 하고 미국도 지금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된다. 네. 저는 그거를 미국이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한국 안에서의 위기의식과 한국인들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네. 좀 많이 이 반전평화, 빨리 대화로 나서라, 제재는 중단하고 그리고 키리즈브 군사훈련 이런 거 중단하고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나라 이 땅에서 절대 전쟁 안 된다 이러면 전부 이제 이 반전평화를 촉구하는 걸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야 얘네들 저는 뭐 명분을 준다 이런 뭐 체면을 살려준다 이런 건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긴 한데요. 그래야 좀 말귀를 알아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예. 한국의 이제 진보 진영, 네. 통합진보당이나 한국 진보연대 같은 경우는 24시간 지금 비상 체계에 돌입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반전 평화 시국 농성도 진행을 하고 네. 이 이제 매주 매일 촛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거리에 나서서 평화를 지키자.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자. 미국은 대화에 나서라. 이 제재와 전쟁 훈련을 중단해라. 이렇게 저는 전국민적인 목소리가 만들어질 때 지금의 위기 국면을 그나마 저는 작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네. 국민들께서 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리로 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5시 내일이라면은 토요일이고요. 네. 예, 토요일 9일입니다. 9일. 9일 5시에 광화문 KT 미대사관 바로 옆에 건물이죠. KT 앞에서 이 반전평화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이고 하니까 좀 규모 있게 모여서 이 대화를 촉구하는 이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머리 위로 뭐 이 동원된 많은 군사 훈련용이라고 동원됐던 많은 포탄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라고고요. 모여주십시오. 네. 예, 5시 9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 KT 앞에서 예, 여러분들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